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네요. 오늘은 가을은 물론 사계절 되기 좋은 코튼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 떴던 바스켓백을 실을 바꿔서 떠보았는데 탄탄한 소재로 가방 바닥을 넣지 않아도 큰 늘어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들기 좋은 코튼 실로 만들어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한 볼로 뚝딱 만드는 예쁜 가방 같이 떠볼까요? 9호 바늘 사용해서 코튼킹 한 줄 잡고 뜨기 시작할게요. 먼저 시작은 사슬 20개 만들어 줄 거예요. 실 잡고 바늘 갖다 댄 다음 한 바퀴 돌리고 실 가지고 나와 고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사슬을 20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20. 사슬 20개 만들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로 바닥면을 떠줄 건데 이때 짧은뜨기 뜨기 전 사슬 하나 해서 기둥코 세워주고요. 코바늘에 걸려있는 코, 그 밑에는 기둥코, 그 아래에 있는 첫 코, 이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씩 뜨기 시작할 거예요. 코바늘을 이 사슬의 가운데로 넣어서 앞쪽 한 가닥, 뒤에 콧등 한 가닥, 두 가닥이 통과하게 넣어주고 실 끌고 나와 실 걸어서 통과.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이 옆에 있는 사슬 가운데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통과. 그러면 짧은뜨기가 하나, 두 개 떠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슬이 두 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서 20개 떠줄 거예요. 세 번째 코도 들어가서 끌고 나와 통과. 끌고 나와 통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20코 짧은뜨기 20개 떠주세요. 마지막 20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떠서 한 단을 떠주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 떠볼게요. 마지막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해서 기둥코 세워주고 편물을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20번째 짧은뜨기 떴던 코가 이 뒤쪽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코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짧은뜨기 떠줄게요.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 통과. 들어가서 끌고 나와 통과. 두 번째 단은 편물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또 떠줄게요. 쭉 뜬 다음 제일 처음 떴던 짧은뜨기 위에 있는 코까지 해서 20개 두 번째 단 짧은뜨기를 다 떠줬어요. 그 다음은 기둥사슬 코 하나 올려주고 또 편물 돌려서 첫 코부터 짧은뜨기 또 20개 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물 돌려가면서 짧은뜨기 한 단에 20개씩 총 8단을 떠서 바닥을 떠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 뜨고 있으니까 이번 단 마무리하고 앞으로 5단을 더 떠서 짧은뜨기 8단 다 떠주고 그 다음 또 같이 해볼게요.
쭉 따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8단 다 따주었어요. 단수를 세실 때에는 이 V자가 있는 곳이 한 단이니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바닥은 다 됐고요. 옆면 뜨기 시작해 볼게요. 옆면도 짧은뜨기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먼저 기둥사 쓸고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줄게요. 옆면은 네 모서리에 코를 두 개씩 넣어서 코를 약간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보이는 이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같은 코에 한번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서 이 아래 한 개의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쭉 짧은뜨기를 전에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실 거예요. 어디까지? 이 뒤에 19번째 코까지. 20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개 넣어서 또 코놀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쭉 짧은뜨기로. 19번째 코까지 떠준 다음 20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떠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 옆면에 짧은뜨기 넣어줄 건데, 옆면에 짧은뜨기 6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쪽 면에서 짧은뜨기 넣어준 여기 빼고, 그 다음번, 짧은뜨기 단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빈 공간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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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넣어서 총 8개 만들어 볼게요. 처음 들어가는 데는 이쪽 면 마지막 뜬 것의 옆쪽, 이 구멍,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구멍 들어가서 짧은뜨기 둘. 그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셋.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개 떠서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또 하나,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이쪽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짧은뜨기가 떠졌어요. 그 다음은 이제 편물을 또 이렇게 돌려서 이쪽 면 떠볼게요. 이쪽 면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떠줬던 면인데요. 반코를 사용해서 짧은뜨기를 이미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반코씩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곳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처음 짧은뜨기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한 코에 두개 떠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꼬리실은 뒤쪽에 이렇게 잡아서 같이 떠주면 마무리할 때 편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 통과. 같은 코로 한번더 들어가서 다시 한번 통과. 두개 떠주고 한 코에 하나씩 19번째 코까지 쭉 짧은뜨기 하나씩 떠줄게요. 19번째까지 떠주고 20번째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쪽 옆면도 똑같이 8개 잡아줄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한 곳, 마지막 들어간 곳 빼고, 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똑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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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하나. 이쪽 면 제일 마지막 짧은뜨기 한 곳, 옆에 구멍, 이 구멍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들어가서 둘, 그다음 셋 떠주고 그 옆에 구멍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떠주세요.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떠주시면 옆면을 올리기 전 짧은뜨기로 코수를 다 맞춰줬어요. 그 다음은 빼뜨기 해줄 거예요. 빼뜨기는 첫 코에 코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한번 통과, 그리고 두번 통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옆면 첫 번째 단이 다 완성됐고요. 옆면 두 번째 단부터 겹짧은뜨기와 이랑뜨기를 반복해가면서 바스켓 무늬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고, 처음에는 이랑뜨기 먼저 해줄게요. 이랑뜨기는 사슬 하나를 모두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뜨는 게 아니라, 이 사슬의 위쪽 반 가닥만 통과시켜서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이랑뜨기 시작하는 위치는 빼뜨기 했던 첫 코. 이첫 코의 윗부분만 통과시켜서 실 끌고 나와 통과. 만약에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첫 코를 뜰 때마다 여기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코 이랑뜨기 떴으면 이제 두 번째는 겹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겹짧은뜨기는 이 사슬 위쪽 사슬로 코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짧은뜨기가 들어간 이 V 아래쪽 구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는 걸 말해요. 보통 원래 짧은뜨기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겹짧은뜨기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첫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아까 떠주었기 때문에 이랑뜨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겹짧은뜨기가 요 밑에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서 이 간격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 높이만큼 실을 약간 잡아당겨주고 통과시키면 겹짧은뜨기가 돼요. 그 옆에는 이제 이랑뜨기. 이두 번째 코에 해당하는 걸 겹짧은뜨기로 떴으니까 세 번째 코를 이랑뜨기로 위에 반 코만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그 다음 네 번째 코는 겹짧은뜨기.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 살짝 당겨 길이 맞춰주고 통과. 다섯 번째는 이랑뜨기. 여섯 번째는 겹짧은뜨기. 일곱 번째 이랑뜨기. 여덟 번째 겹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뜨시다 보면 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와요. 겹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마지막 이쪽 면 마지막에 또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준 코에 와서 이랑뜨기를 해주고 그 옆에 이 아래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해주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도 이랑뜨기 그 옆에 코는 아래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옆에 이랑뜨기 그 옆쪽은 아래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그 옆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개 넣어준 이 자리에 이쪽 코 겹짧은뜨기 할 차례니까 넣어주고 같은 곳에 넣어준 짧은뜨기 이랑뜨기 떠주고 그 옆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떠주고 그 옆에 이랑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쭉 이랑뜨기 겹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반복해서 뜨고 마지막 빼뜨기부터 또 같이 해볼게요. 쭉 떠서 제일 마지막에 겹짧은뜨기까지 떠주고 이제 빼뜨기를 할 차례예요. 처음에 이랑뜨기 떠줬던 이 첫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줄 거예요. 코바늘 넣어서 실 통과 통과. 빼뜨기 하실 때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이 부분에 공간이 많이 남지 않게 예쁘게 빼뜨기가 돼요. 이렇게 옆면 바스켓무늬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주었어요. 보시면 이랑뜨기 겹짧은뜨기가 반복해서 이렇게 떠지게 돼요. 이제 그 다음 단은 이 바스켓 무늬를 교차가 되게 넣어줄 거예요. 옆면 첫 번째 단 짧은뜨기 한 바퀴로 코스 맞춰주고 두 번째 단 이랑뜨기 겹짧은뜨기 반복해서 떠주었으면 세 번째 단은 두 번째랑 교차가 되게 이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고 이전 단에서 이랑뜨기 떠주었으니까 이번에는 겹짧은뜨기부터 시작할게요. 위치는 이 위에 코가 아니라 아래 이랑뜨기가 들어간 이 자리로 V자 아래로 들어가서 당겨서 길이 맞춰주고 통과. 그 옆에는 이랑뜨기로. 그 옆에는 이랑뜨기 들어간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 그 옆에는 이랑뜨기. 이렇게 해서 겹짧은뜨기랑 이랑뜨기를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뜨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뜨면 제일 마지막 코에는 이랑뜨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세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이랑뜨기까지 해서 옆면 세 번째 단도 쭉 떠주었어요. 그다음 첫 번째 코 들어가서 빼뜨기. 들어가서 통과, 통과. 이렇게 하면 겹짧은뜨기랑 이랑뜨기가 서로 교차가 되면서 바스켓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이 이전 단에서 겹짧은뜨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번 단은 이랑뜨기부터 시작해서 옆면 두 번째 단. 제일 처음 무늬를 넣어줬던 그 단과 똑같이 쭉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겹짧은뜨기. 이 옆면 세 번째 단 뜨듯이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반복해서 처음 짧은뜨기 해줬던 단을 빼고, 무늬단이 총 18단이 될 때까지 떠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짧은뜨기 단까지 포함, 옆면을 총 19단이 될 때까지 쭉 떠주고, 그 다음 빼뜨기랑 손잡이 떠서 다는 법도 같이 해볼게요. 옆면 19단까지 쭉 떠주세요. 마지막 겹짧은뜨기 단에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옆면의 가장 아랫단인 짧은뜨기 한 단, 그리고 그 이후에 겹짧은뜨기와 이랑뜨기를 반복해서 쭉 떠주는 이 무늬단 18단, 총 19개의 단을 다 떠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20단은 이 테두리에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고 끝내줄 거예요. 빼뜨기는 이렇게 첫 코에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 코부터 하나하나 하나씩 계속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 다음번 코 들어가서 그대로 또 빼뜨기. 그 다음 코도 빼뜨기.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 사슬의 크기가 너무 작게 만들어지면 윗부분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수가 있어요.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적당히 빼뜨기 해서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빼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실을 끊고 마무리 해볼게요. 빼뜨기 시작이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처음 빼뜨기 했던 코에 처음에 표시핀을 걸어서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쉽게 첫 코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주었고 여기서 쭉 잡아당겨서 실 잘라줄게요. 잘라준 실 끝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에까지 빼뜨기를 해주었고요. 이 바로 옆쪽에 보면 첫 코에 빼뜨기 했던 빼뜨기 코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사슬로 돗바늘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 두 가닥을 모두 통과시켜서 돗바늘을 끼워주고 빼주세요. 그 다음 이 실이 처음 시작된 실이 나온 이 사슬 안쪽으로 사슬 구멍의 안쪽으로 실을 다시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사슬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슬의 크기를 양 옆에 있는 사슬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셔야 표시가 덜 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 이 남아있는 실은 이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 표시가 덜 나게 여기 사슬 하나를 만들어줬고 안쪽에서 실 숨겨줄게요. 이렇게 몇 번 통과시켜 준 다음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방의 몸통은 모두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달아줄 손잡이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실을 잡고 이제 손잡이를 뜰 건데요. 손잡이를 달 때 사용할 여분의 실을 남겨놓고 그 위부터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은 10cm에서 15cm 정도 남겨놓고 그 위에 사슬 만들게요. 코바늘 한번 감아서 바늘 통과시켜주고 당겨서 고리 만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사슬을 36개, 36개 만들어줄 거예요. 36개의 사슬을 다 만든 다음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 코 하나 올려주고 코바늘에 걸려있는 코, 그 아래에 기둥코, 그 아래에 있는 첫 코, 첫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사슬을 갈라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 다음 실 끌고 나와 통과. 그 옆에 있는 코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손잡이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잡이를 뜨실 때에는 손땀이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36개 짧은뜨기 끝까지 다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36개의 짧은뜨기를 다 떠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사슬 하나하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이쪽 면에서는 겹짧은뜨기로 한 줄을 쭉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는 이 위에 있는 코로 바늘을 넣었다면 겹짧은뜨기는 이 아래 이 이전 단에서 짧은뜨기를 넣어줬던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겹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 아래 V자가 보이는 이 아래쪽으로 이전 1단 짧은뜨기를 떠주고 남은 이 반코 위로 떠서 짧은뜨기 뜨듯이 실 끌고 나와서 살짝 당겨주세요. 그 다음 통과. 그 옆에 코도 아래쪽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 쭉 당기고 통과. 세 번째 코도 여기가 아니라 그 아래쪽. 이전에 짧은뜨기를 넣어줬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당기고 통과.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겹짧은뜨기 쭉 떠주세요. 제일 마지막 코는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요 선으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당겨서 통과.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겹짧은뜨기로 다 떠주고 나면 마지막에 요 끝에 있는 요 사슬 부분으로 코바늘 넣어서 실을 통과해서 쭉 당겨줄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가방에 달때쓸 실을 남겨놓고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졌어요. 손잡이를 양쪽에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두 개의 손잡이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크로스끈 같이 떠볼게요. 크로스끈은 새우뜨기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이 가방 고리에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실을 남겨놓고 시작해 볼게요. 코바늘 대고 감아서 통과. 그 다음 사슬을 하나, 두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이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거예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 고리 하나가 있어요. 이 고리에 코바늘 통과시켜서 실 끌고 나오는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먼저 통과시키고 한번더실 감아서 두 가닥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또 편물을 돌리면 이번엔 이쪽에 실이 두 가닥 보여요. 이두 가닥을 모두 코바늘 통과시키고 걸려있는 세 가닥 중에 앞에 두 가닥 먼저 통과, 또두 가닥 통과. 돌리고, 보이는 두 가닥을 편물 돌려주고, 여기 보이는 두 개의 고리를 통과. 세개 중에 앞에 두개 먼저 통과, 뒤에 두 개, 그 다음 통과. 돌리고, 두 가닥 통과. 돌리고, 두 가닥 통과. 앞에 두개 먼저 통과, 뒤에 두개 통과.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편물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렇게 같은 방식을 반복해서 길이를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어깨끈을 90cm 정도 길이로 떠줄 거예요. 어깨끈도 사용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은 길이로 떠주었어요.
새우뜨기를 다 뜨신 다음에 기리를 재기 전에 양쪽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재주세요. 그래야 많이 늘어나지 않게 어깨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깨끈을 쭉 떠줄 거고요. 실이 여유 있게 남을 거기 때문에 가방 끈의 길이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떠주셔도 좋아요. 단,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뜨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90cm 될 때까지 새우뜨기 쭉 떠줄게요. 원하는 길이까지 다 뜨신 다음 마무리하실 때에는 이 상태에서 실을 통과시켜서 쭉 당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깨끈도 다 떠주었어요. 이제 같이 연결해 볼게요. 이제 가방 손잡이를 달아줄 건데요. 가방 손잡이 다는 위치 먼저 정해 볼게요. 가방끈을 달 때에는 보통 이 입구 부분의 길이를 재서 이 길이를 3등분한 위치에 달아주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넓게 해서 달아주고 싶어서 양쪽 끝에서 7cm 들어온 지점에 표시핀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위치에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끝에서 7cm 재서 표시핀으로 표시. 반대쪽도 7cm 재서 표시. 이렇게 해놓고 이 반대쪽에도 같은 위치에 표시핀으로 표시해주세요. 이제 이 위치에 달아볼게요. 가방 끈뜬걸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보이는 쪽이 있고 안 보이는 쪽이 있어요. 저는 안 보이는 쪽이 바깥에서 보이도록 달아줄 거예요. 끝에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고, 가방끈을 다는 위치는 이 겹짧은뜨기 무늬의 개수를 세서 결정을 해주시면 쉬운데요. 겹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번째 겹짧은뜨기가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1, 2, 3, 4, 5, 6. 이 위치에 이렇게 달아줘 볼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요 정도 위치에 먼저 실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돗바늘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안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올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데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실 때 이게 들어갔던 공간과 같은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 실이 걸리지 않고 쏙 빠지겠죠. 이렇게 요런 거한 가닥이 걸리게끔 이렇게 나와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통과한 실 쭉 잡아당기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 나와서 실 통과해서 들어가고 또이 위쪽으로 나와서 실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와서 실 통과시키고
위쪽에서는 두 번 정도 통과해서 탄탄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가방끈이 이 옆면에 붙게 돼요. 남은 실은 실 사이로 왔다 갔다 몇번 해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끈이 달아졌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달아볼게요. 바늘에 실 끼우고 위치를 같은 선으로 잡아주세요. 겹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는 위치에 대주고 바늘 통과. 그 위쪽으로 다시 통과. 마지막에는 이 제일 위에 바로 아래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편해요. 해주고 남은 실은 또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 이렇게 한쪽 가방끈을 달아주었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방끈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크로스끈에 고리 연결 같이 해볼게요. 길이에 맞게 떠준 어깨끈을 고리에 연결해 볼게요.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주고 고리 끝에 있는 이원 안으로 통과시킨 다음 이끈 사이사이를 통과시키면서 실을 감추듯이 마무리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사이사이 통과시켜줄게요. 이렇게 몇번 통과시켜 준 다음 실은 잘라 주시면 돼요. 꼬리실을 감추는 것처럼 실을 감춰주고 잘라 주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끈 끝에 고리를 달아주었고요. 이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떠준 어깨끈이 틀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굳이 안 달아주셔도 저절로 맞춰질 거예요. 끈은 편하신 위치에 다셔면 되는데요. 이 끝에 이렇게 통과시켜서 다셔도 되고, 이 아래쪽 무늬에 통과시켜서 달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 겹짧은뜨기를 가로로 통과시켜서 저는 달아볼 거예요. 그게 이 위에만 이렇게 걸었을 때보다 좀덜 늘어지고 모양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달아줬어요. 이렇게 어깨끈까지 달아서 가방을 모두 완성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방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여기에 라벨을 달아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라벨을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으시고요. 안쪽에서 먼저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뒤로 보낼게요. 각자 원하시는 방법대로 라벨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달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실은 뒤에서 마무리. 이렇게 모서리 4개 다 같은 방법으로 달아줘 볼게요. 이렇게 라벨까지 모두 달아서 가방을 완성해 주었어요. 오늘은 코튼킹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코튼킹의 소재 자체가 크게 늘어짐이 없고 탄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따로 가방 바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방 바닥에 늘어짐 없이 사용하시기에 좋아요. 소재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 높게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꾸!